자, 오늘은요, 그 스페셜 MC 우리 허영지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 테리어 레옹 열매 우주의 보호자 허영지입니다. 네. 우리 허영지 씨는 많은 견종 중에서 왜 하필 배드민턴 테리어? 하필. 이제 처음에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털 알레르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하. 아 근데 너무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서 배들링턴 테리어라는 종이 털도 많이 안 빠지는 그런 견종이라 그래서 맞아요.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엄청 밝고 활달하고 저랑 좀 성향이 잘 맞으면서 그 약간 분마이크처럼 생겼잖아요. 네. 저는 그 약간 그 매력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틀렸어? 근데 얘네들은 날씬해요. 날씬하고 쭉 뭐 키도 크고 네.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쨌든 양이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막 할머님들이 어 양이야, 양이야 막 이러세요. 양 같기도 하고. 자 오늘 그 고민견을 만나볼 텐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강아지입니까? 네 오늘 만나볼 또 견종은 FCI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카네코로소입니다. 카네코로소입니다. 야 진짜 괜찮아. 쟤네는 얼굴 점프해요. 네. 모든 카네가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 야. 네, 카네코르소는 근육질 몸매에 다 컸을 땐 수컷은 45kg에서 50kg, 네. 암컷은 40kg에서 45kg까지 나가는 대형견입니다. 또 이탈리아어로 개를 의미하는 카네와 라틴어로 지키다의 뜻의 코르소가 합쳐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정찰견, 사냥견으로도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들이 경비견으로 많이 애용해서 마피아견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다고 하는데 카네코르소는 민첩하고 상황 파괴도 빠르게 반응한다고 하는데 오늘 만나볼 카네코르소는 어떨지도 기대가 됩니다. 원래 저렇게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견종인가요? 카네코르소는 기본적으로 자기 보호자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하고 원맨독의 그 상징이에요. 원맨독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딱 내 주인 이외에는 누구랑도 이제 친화되지 않는 네. 원맨독을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전 3개월짜리 카네코르소가 3개월짜리 카네코르소가 달려든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아 3개월짜리가요? 3개월 됐는데 조용하게 달려드는데 야 너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이게 얼굴로 달려드네. 그런 말이죠.